귀가 실룩실룩 움찔움찔. 아하하, 이번엔 귀가 주인공이군요. 톡순이의 의미심장한 귓속말. 아우 야, 아 뭔지 모르지만 달달하다. 왼쪽 대 오른쪽, 오른쪽 대 왼쪽은 손발뿐 아니라 양쪽 귀에도 기능적인 차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. 지난 2007년 미국 샘 휴스턴 주립대 심터우층 박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왼쪽 귀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. 감성을 자극하는 말을 녹음하여 100명에게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들려준 결과 왼쪽 귀에서는 70명이, 오른쪽 귀에서는 58명이 그 말을 정확히 기억했다는 겁니다. 과학자들의 호기심으로 출발한 재미있는 연구. 이지 사이언스라면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죠. 자, 이제 반대 귀에다, 이쪽 귀에다 또 한 번 더. 아, 뭐라 해요? 뭘 뭐라 해요, 여자친구한테 그거를 뭐 고민하고도. 사랑해. 귓속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, 방금 뭐라 했습니까? 사랑해. 아,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한다고. 저랑 결혼해달라고. 사랑해. 아니, 거의 코트를 걷어내리듯이. 아들,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?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고. 아, 좋아요. 25쌍의 커플, 총 50명의 남녀에게 물었습니다. 사랑의 속삭임이 더 달콤하게 들린 쪽은 어디? 왼쪽이요. 왼쪽이요, 왼쪽이요. 처음에 해서? 아, 이쪽. 아, 뭔가 더 감미로웠어요. 이거 이유 설명은 못하겠는데. 예, 알겠습니다. 그냥 예. 여기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비슷하긴 한데 오른쪽? 약간 왼쪽이 좀 더 네, 느낌이 있어요.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느낌? 아, 마음에 와닿는다. 마음에 뭔가 더 네. 지심 같았고. 귀에 때려박는. 네, 귀에 때려박는. 왼쪽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이유가? 심장이랑 가까워가지고. 어머. 사랑에 빠진 50명의 남녀 중 왼쪽 귀를 택한 사람은 30명, 오른쪽 귀는 19명. 양쪽 다 좋았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.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로 들었을 때 더 달콤하다고 느낀 건데요.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왼쪽 귀의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는 겁니다. 왼손뿐 아니라 왼쪽 귀 역시 감성적인 우뇌와 연관이 있는 건지, 박사님 정말인가요? 오른쪽 귀는 좌뇌와 연관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왼쪽 귀는 우뇌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언어의 중추는 이제 좌뇌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언어와 관련된 자극을 줬을 때는 좌뇌가 더 활발히 그 활성화가 되고,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자극을 줬을 때에는 이제 우뇌가 더 활성화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